원래 저희가 콘서트를 하러 후쿠오카에 왔는데요. 쉬는 오픈 날이에요. 근데 제 댄솔로지를 찍으러 왔습니다. 재밌는 것 같아요. 전에도 말했듯이. 저는 시코 모드로 있지만 이번에는 크리스 브라운의 Undecided. 좀 밝고 편안해요. 그래서 안무도 좀 편안하게 짰어요. 엄청 막 뭔가를 보여드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감상하시고 이 배경과 어우러지는 저의 춤 스타일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케이, 다시 한번 해볼까? 자. 소세지 집방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. 제가 댄솔로지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촬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사실 안무를 만들 때부터 조금 밝은 뭔가 좀 아련하고 그런 느낌을 원했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일본에서 찍을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다 싶어서 바로 찍게 되었죠. 이 분위기와 저의 춤과 뭐 전체적인 그림이 되게 컨셉적인 좀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댄솔로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모습,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댄솔로지가 13개, 15개 정도면 제 춤 실력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, 이것도 많이 기대가 돼요. 완전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좋은 안무와 컨텐츠로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